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또 카사딘의 연을. 아, 이거 근데 진짜 못 참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랍. 아, 나무 정령. 아니, 항상 레벨업을 울부짖을 때는 안 나오더니 왜 지금 나오냐. 진짜 레벨업에다가 품쇼 각까지 동시에 보겠습니다. 큰 그림 장인. 오, 그 빠른 레벨업 덕분에 빠른 나르. 이 정도면은 우마이 맛있고요. 아,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약하긴 해. 파란색 배터리 컷. 거결 구인수 지크. 아, 근데 너프 돼가지고 워이드덱 충분히 싸울만 하거든요. 걱정할 거 없을 듯. 들어와. 어디 한번 싸워볼게. 갱플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업 증강체 뜨면은 아싸리 처음에 뜨면 이렇게 빠른 레벨업이 맞아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빌드업인데? 이런 거 아주 사소합니다. 누가 봐도 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씨, 비마의 향기가 뭐한마. 증강체 보고 결정할게요. 뭐 할지 증강체에 따라 이게 또 썸네일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이기고. 아, 근데 이거 스태틱 중요해요. 지금 비전 마법사 많아가지고 이거 APD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일단은 가장 센 거는 분해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분해기로 일단 가겠습니다. 와, 잠깐만, 진짜 하네. 독하다 진짜. 오이기 흡혈량이 줄었잖아. 몸이 약해지고 그거를 3,4교계로 때운다고? 양아치인가? 저런 덱한테는 진짜 절대 안 진다 나. 죽고 싶어 너. 어우, 다행이다. 야, 이거 근데 너프 전이었으면은 아니지? 수상하네. 아, 사실 잠깐 먹고 싶었어. 와, 근데 왜 레벨업이 16원 계속 그대로냐? 아, 뭐지, 버그인가? 분명히 3턴이 지났는데 16레벨업 그대로야. 어, 근데 이게 분명히 비마랑 루시안이랑 다 너프가 됐거든요, 주문력이랑. 체감이 1도 안 되는데. 아니, 워익은 체감이 돼. 워익은 너프된 게 진짜 체감이 크게 되는데. 이게 너프 된 거 맞죠? 맞겠지? 이거 뭐지? 나 이거 아이템만 봐도 맞출 수 있어. 이거 100% 백스에서 얼굴 11으로 바뀐다. 여기에 내 손모가지를 걸진 않을게요. 그건 조금 쫄리네요. 아, 이거. 와, 근데 레벨업 좋다. 야, 풀영승 하니까 이게 레벨업 템포가 미쳤는데? 그니까 할만한 재료가 막 8비전 카이사라든지 8비전 제리라든지. 빨리 썸네일을 박을 거 생각해. 레벨업 증강체로 가야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이대로 안 된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세다 비마. 이게 너프 된 거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 이거 레벨업 한번 칠까? 아, 레벨업이 되긴 해 지금. 9렙이거든요 이거. 원래 비마가 9렙 빌드업을 하거든요. 나는 10렙 빌드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슬슬 이제 제가 리롤 안 쳐가지고 힘이 빠질 때거든요. 블루 배터리나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째는 거 나쁘진 않을 듯. 근데 왜 레벨업 하니까 지냐? 근데 민망하다. 갱플 3라운드에 뜨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갱플 내 말밖에 없네. 내가 약간 저주 걸었나? 쏘리. 뭘로 해야 되냐 진짜 미치겠네. 자, 일단 다음 턴 증강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폐기와 존속이 다음 증강체에 남아있어. 제발 기도하자.
제발 꿀잼 증강체 좀 주세요. 꿀잼 증강체 커버. 어, 일단 탈비자 끝에. 이러면 일단 살 길이 생겼어. 그럼 일단 나쁘지 않아. 딱 하나 문제점까지는 아닌데.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이게 지금 브랜드가 없거든요? 브랜드를 내가 아까 못 샀거든? 그게 스노우볼링이 좀 많이 굴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8비전 브랜드가 있어야 8비전이 완성이 되거든? 어떡하지? 학살자의 보드에 매달아 버려라. 일단 덤블 조끼 만듭니다. 근데 이거 아이템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좀 빅토르한테 아이템을 넣는다거나 그런 거는 식상하니까 일단 빼요. 근데 도장을 넣을 수 있잖아. 다른 거 못 넣어도 도장은 넣을 수 있잖아. 아니 빅토르에 다템 넣는다는 것도 아니고. 어? 야 잠깐만, 여기 워익이었냐? 아니지? 어? 여기 워익이었던 것 같은데. 와 워익 가져갔으면은 그래도 6등은 했는데. 워익 버린 죄 달게 받아라. 너가 버린 워익이다. 자 누가 봐도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위긴데. 아 위긴데. 야 코르키 왜 궁밖에 안 쓰냐? 진짜 궁밖에 안 쓴다. 아니 궁밖에 안 쓴다고. 진짜 궁 말고 하는 게 없어. 육녀들은 좀 아닌데. 10렙에서 브랜드 하나를 어떻게 찾아? 야, 맞나? 10렙에서 브랜드를 찾을 수 있나? 아 이게 원래 9렙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아 여기가 워익이었구나. 사격의 영혼이 둘이었네. 그래도 뭐 찐 워익이면은 인정하죠. 아 근데 워익 진짜 약해졌다. 워익 왜 함?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브랜드를 자 일단은 10렙 왔는데 브랜드를 찾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가에서 맛 좀 살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게 8비전은 카이사한테 템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 비전 상징을 안 넣어도 돼. 8비전은 어차피 전체가 증가라서 극악을 살리고는 있는데. 아 이거 극악이 아 애매한데. 아 미치겠네. 보라파도 빨리 골라. 뭘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옥고 삼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주제를 바꿔. 와 갱플 삼성 찍었네. 아 하필 여기서 만났냐. 와 명사스팔 먹었어. 그래도 이게 카이사가 두두두두두두 하면 다 잡거든요. 걱정할 게 없죠. 카이사 이미 주문력 245거든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옥고 삼성 오히려 좋아. 나에게 시간을 준다. 나에게 옥고 삼성 찍을 시간을 준다. 오히려 좋아. 자, 옥고 삼성으로 가야 돼요, 이거. 아, 이번에 실코 삼성이 뭐 크게 버프 될까고 했거든요. 실코 삼성으로 가도 돼. 아무거나 가도 돼. 챔피언 다 팔고 굴려서 찾을 수도 있어. 솔직히 이게 10레벨이면은 홈쇼랑 똑같아서 25% 확률이면은 무조건 나올 거거든. 안 나오면 버프. 어우 야 질 뻔했네.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집중력이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집중력이 지금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찾을 수 없어. 옥고 삼성에 모든 집중력을 할애하다 보니까 다른 걸 찾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뭐 찾아야 진짜 이길 것 같은데. 나 너무 약한데. 아 잠깐만. 아 잠깐 1회 삼성이 오케이. 5코 삼성 찍고 이기면 돼. 오케이 오히려 좋다. 딱 적절하고만 난리도. 아 야, 근데 진짜 여유만 조금만 있었으면은 5코 삼성 5개도 찍었겠다. 아 이거 여유가 조금 아쉬운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파 기만 하는데? 미쳤는데? 어? 진수성찬이구나. 함부로 너무 강하게 가면 안 돼. 덱 난이도를 조절해서 피 관리를 해서 상대방이 써렌을 치지 않게 만든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돼, 일단. 그리고 상대방을 또 죽여도 안 돼. 이 난이도를 조절해야 돼요. 이게 오코 삼성의 포인트야. 지금이니?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언제든 준비돼 있어.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실코 삼성이면 이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코 삼성이면 이깁니다. 이게 또 실코 삼성이 대폭 버프를 받았거든요. 이거 버프 받으면은 일일 삼성 아무것도 아니거든. 3대 2대 4대 4대 실코공! 이겼어. 나 이게 실코 삼성. 진지하게 실코 앞에치 없네. 실코 앞에치 각이야. 잠깐만 진짜 앞에치 각이야. 실코 앞에치에요. 먼저 맞아서 궁 쓰는게 중요해. 실코가 버프대 실코 맞아. 빨리 공 써야 돼. 그렇지. 버프 주고. 일일 삼성 가볍게 컷 들어가시고. 오케이. 그렇지. 나 지지. 이상으로 이번에 버프된 실코 삼성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스. 따봉.